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해주길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오늘 수업은 대구 달성구 옥포면, 자, 옥포 대성 베르빌 4단지 물건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 광역시의 아파트 시장 반응은 영남권에 있는 다른 시장하고는 많이 달랐다라는 것을 몇 개의 물건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구 광역시 안에 이 달성구, 예, 달성구는 약간 그들만의 리그라고 표현하는, 예, 그 부산의 기장군처럼 약간 달성군도 그 중심에서 약간 외곽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예, 그들만의 어떤 시장 반응이 있을 것이다. 예, 그것이 궁금해서 이 사건을 사건으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이고, 물건 종류 아파트, 토지는 16.98평, 자,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 25.67평 물건입니다. 토지 건물 1괄 매각이다. 자, 그리고 감정가 3억 3,300인데, 자, 한 분 유찰돼서 현재 2억 3,310만원. 8월 13일날, 3억 3,300 1차 진행했으나, 유찰되었고, 그리고 2차 9월 24일 예정입니다. 2억 3,310만원. 지금 70% 되어 있습니다. 33일 전 사건입니다. 경매 사건 접수일이 2018년 8월 3일. 거의 1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좀 신축 아파트 같이 보입니다. 깨끗해 보이고, 출입문이라든지 창호를 보면 신축 아파트 같이 보이네요. 일단 방향은 남향으로 보입니다. 네.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이것은 낙찰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일단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면 그 관련된 서류를 보고 어떤 이해 관계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은 점유자와 관련된 어떠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황 조사서, 현장에 조사를 하러 가니까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니까, 자,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목적물 주소지에 소유자 남편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 라고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유권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권은 김땡땡, 자, 이 세대, 자, 이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 자, 근저당은 2016년 11월 30일. 이것이 가장 빠른 첫 번째 근저당입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이 기준 밑으로 있는 후순위 권리들은 낙찰받고 잔금을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모두 전부 다 없어집니다, 이거. 따라서 변경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남게 되는 거죠. 권리적으로는 깨끗하다. 점유자는 현재의 소유자다. 그 소유자 세대를 명도하는 일만 감안해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사항 보셨지만 인수할 내용 없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모든 근저당과 기타 다른 권리들은 소멸될 겁니다.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자, 채무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세대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경매까지 나왔다면 관리비 연체 가능성은 높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연체되어 있으면 이 명도할 때, 즉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꼭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비에 각종 공과금은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 전입세대 연락내역에도 소유자 세대만 있다. 자, 그렇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도 계획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고, 평균적으로서는 한 달 정도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 한 달 반, 한 달하고 2분의 1. 이게 가장 많습니다. 뭐 3개월까지 가는 경우는 좀 희박하죠. 자, 강제 집행을 한다면, 자, 건물 면적이 있으니까 약 300에서 350 정도. 그래서 이사 합의를 할 때 300만 원 정도 주면
나가겠다고 하면 그냥 협의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명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예상 낙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장 매도 호가 보셔야 됩니다. 동평행때 호가하고 있는 금액들입니다. 2억 후반대와 3억 초반, 2억 후반대와 보면 3억 초반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그럼 실제 거래를 보겠습니다. 실제 거래 보면 자, 2억 7천,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3억 초반도 보이고 2억 후반. 호가와 실제 거래 금액은 유사하다. 따라서 이 아파트 2층, 우리 저층이죠, 이게 약간. 2층에 맞는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이 저는 2억 8천에서 약 3억 정도. 실제 호가도 이 범위 안에 있고, 그리고 실제 거래 내역도 이 범위 안에 있더라. 이 금액 안에서 사람들이 수요자와 매도자를 밀고 당기면서 가격이 형성되니까 그 금액 안에서 실제 거래 가능 금액이 발생할 것이다. 자, 주변에 낙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다 신축 아파트고 최근에 형성된 주거 지역이라서 낙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달성군 전체를 보고 그 군 안에서의 반응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요거 두 개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해보면 대실력 이편한 세상. 뭐 이 지금 아파트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하나가 신성 서진흥 더블파크. 이 이름 좀 신기한데. 그래서 이 아파트 두 개 07년도와 08년도 자 25.7평과 35.6평이었고 6층 12층 동향과 남향. 자, 일단 2차에 다 낙찰이 됐다는 거. 70% 가격 최저가라면 9대1, 15대1. 자, 이 정도의 반응이 수요층에서 수요자 범위 안에서 또는 투자자 어쨌든 사고자 하는 그 수요의 힘이 9대1과 15대1의 경쟁률을 만들어내는 시장이다라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저가일 때. 실제 낙찰가는 보면 거래 감정이 2억 3천일 때 낙찰가는 2억 589만원이고 4억 2천일 때 3억 9천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거였다. 자,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데이터 낙찰가는 92.28%가 됐고 매도가 하한가 2억 8천을 적용하니까 2억 6,139만원, 상한가 3억을 적용하면 2억 7,900, 즉 2억 6천 초반에서 자 2억 7천 후반. 꼭 낙찰을 받고 싶다면 2억 7천 후반 이 금액대를 쓰셔야 될 것이고, 좀 더 저렴하게 낙찰 받고 싶으면 뭐 2억 6천대에 입찰하시면 되겠죠. 낙찰은 많이 쓴 사람이 받기 때문에 결국은 입찰하는 사람의 욕심, 의지가 곧 입찰서에 쓰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꼭 받고 싶은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죠. 자, 2억 7천 낙찰 받는다 가정하면 금액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그리고 명도 비용. 뭐 이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2억 7천 6백 정도 그 금액에서 정리가 되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